많이 궁금하실 텐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프는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의료보험은 안 되지만 실비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입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실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상담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프의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취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하이프를 해도 효과가 없고 뭐 10번, 20번 해야 된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하이프의 경우에는 기계에 따라서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크기, 횟수에 따라서 그런 플랜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셔서 본인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하시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한 번만에 끝날 수 있는 위치다 또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 그리고 숙련대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프라고 하면은 이게 기계빨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피부 미용이나 이런 걸 레이저를 하기 때문에 좋은 기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이프의 경우에는 초음파를 집속시켜서 강력하게 쏴줘서 작은 근육이나 작은 혹을 작게 만드는 시술이기 때문에 하이프의 종류는 거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차이는 이 파워 차이 그리고 자세의 차이 그리고 안전한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시술자가 얼마나 경험이 많고 이런 이해도가 높은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워서 하는 하이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엎드려서 하는 하이프가 있는데요. 누워서 하는 하이프는 환자한테 친화적이고 아무래도 수술했을 때 엎드려 있는 자세는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숨이 찰 수가 있고 하이프를 하면서 약간의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마취를 할 때 잘못되면은 폐 손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누워서 하는 하이프의 경우에는 안정감이 들고 폐쇄공포증도 들지 않으면서 비교적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워는 엎드려 하는 것이 누워서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워서 하는 경우에도요 사람에 따라서 병변에 따라서 치료자가 여러 가지 파워를 섬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하이프를 하고 나서 입원을 해야 되는지 다음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데요. 하이프의 경우에는 절개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당일날 퇴원하셔서 바로 활동도 가능합니다. 바로 일상생활 그리고 샤워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나의 삶을 힘들게 했던 자궁금종, 성근증으로부터 편안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